오늘은 강이 간식 만드는 날이에요. 파프리카 당근은 따로 갈아줍니다. 그리고 닭가슴살을 물에 담가놨다가 이제 준비했어요. 요거는 이제 믹서기로 따로 갈아줄 건데요. 믹서기로 갈아주는 이유는 부드러운 소시지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제 닭가슴살을 믹서기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믹서기가 안 돌아가네요. 눌러도 안 돼요. 이유는 바로 콘센트였습니다. 바보예요, 바보.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닭가슴살을 갈아줍니다. 여러분들은 닭가슴살을 갈기 전에 닭가슴살을 좀 더 이거보다 짧게 잘라주세요. 이게 굵다 보니까 잘 안 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시 꺼내가지고 조각조각 다시 잘랐습니다. 이제 닭가슴살과 그리고 파프리카, 당근을 섞어줍니다. 당근 같은 경우는 조금 먼저 삶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귀찮아가지고 생략했고요. 어차피 찜기에서 찔 거니까 그대로 그냥 쪄주려고 그냥 넣었어요. 요령은 딱히 없어요. 그냥 쪼물쪼물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종이 호일을 열심히 싼 닭가슴살을 이렇게 찜통에 넣어가지고 삶아주기로 했어요. 삶아주고 난 뒤에는 이렇게 촉촉한 닭가슴살 소시지가 되는데요. 제가 이 간식을 만든 이유는 바로 약을 먹이기 위해서예요. 초반에는 약을 간식에 타가지고 줬는데요. 이 소시지가 약을 탔을 때 정말 딱 주기가 좋아가지고 만들었어요. 찌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촉촉한 육즙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뜨거우니까 손조심 꼭 해주세요. 보시면은 풀을 때 이렇게 안에를 들춰보면은 안에는 육즙이 가득 차 있어요. 잘못하면은 여기에 손을 대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같이 집게를 이용하거나 젓가락을 이용해가지고 꼭 조심해서 손 안 다치게 해주세요. 식히고 난 뒤에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격이 급한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집게를 써가지고 자르고 있어요.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이제 냉동을 할 건데요. 냉동을 하고 난 뒤에 조금씩 꺼내기 쉽게 소분을 하는 겁니다. 저처럼 약을 처음에 먹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 간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줘보세요. 애들이 잘 먹고 먹이기도 쉽습니다. 이쪽 손. 이쪽 손? 아, 거기 아닌데. 구석구석 잘 먹죠? 약 먹일 때 정말 좋습니다. 촉촉해가지고 약들도 잘 섞어져요. 이렇게 소분한 소시지들은 이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조그만한 봉투에 일주일 정도는 냉장 보관을 해도 괜찮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꺼내놓고 약을 먹일 때 쓸 거예요. 이렇게 발을 동동거리면서 먹고 싶어 하죠? 이 간식은 집에서 만들면은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초보자들도 만들기 정말 쉬운 간식이기도 하고 퀄리티도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간식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